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팀장의 역할을 하는 지금 제가 예전과 분명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느끼는 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일을 대하는 태도나 시야가 달라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팀원이었을 때 저는 특허 출원 작업, 특허 명세서 작성 작업 그런 업무들만 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에게 업무가 할당되기 전 상황에서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제가 현재 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 업무들을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팀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 새로운 일을 주셨거든요. 일의 건수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량과 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들을 받아서 잘 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팀장 역할을 하는 지금에는 이 업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준 고객의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고객이 일을 어떻게 주게 되었는지, 고객이 지금 현재 바쁜 시즌인지, 바쁘다면 뭐 때문에 바쁜 건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연구개발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일을 따오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 하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팀원이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제가 해야 할 역할과 범위가 명확했어요. 제가 이 단계를 하고 나면 이 앞 뒷단계는 뭐 다른 분이 팀장님이 처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것만 하고 앞뒤 상황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관련된 제반적인 것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 동안 명세서만 쭉 쓸 수 있었는데 요새는 중간중간에 긴급하게 어떤 업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긴급 업무에 쓸 집중력을 좀 어느 정도 빼놓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업무를 마친 후에는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제가 할 일만 하면 끝! 새로운 업무를 받을 때까지 좀 쉬고 이랬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업무가 끝나도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업무가 단발성이다 그럼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볼까 시도하게 되고 양식이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업무를 할 때 조금 특이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 구성원들끼리 다 같이 회의해서 공유하는 자리도 가지게 되고요. 업무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허 업계에도 당연히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한가한 시즌에도 조금 제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새로운 취미 이런 거 도전하는 걸 좋아했어서 뭘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평소에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여력이 없어서 방치해줬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링크드인이거든요. 한가할 때 링크드인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지 생각하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서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일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일을 더 효율적으로 좀 꼼꼼하게 잘 처리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조율하는 방법들을 강의 같은 것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저희 회사 내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로 초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팀원이었을 때는 제가 할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머리를 화끈하게 비워버리는 그런 타입이었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었거든요. 유화 그리러도 다니고 꽃꽂이도 주기적으로 배웠고 테니스도 했고 필라테스도 했고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개발 포인트랑은 조금 다르죠.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은 팀원 역할이 진짜 쉬워 보이죠. 팀원은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마음도 편해 보이는데 사실 언제까지나 팀원 포지션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차가 쌓여갈수록 당연히 더 많은 업무를 커버해야 되는 것 같고 업무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년차 별리사가 느끼는 이 팀원과 팀장의 차이점, 동일한 업무를 할 때도 느끼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10년차 별리사, 20년차 별리사가 되면 또 어떤 새로운 점들을 느낄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쭉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